오늘은 돼지 등심 콩나물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나물 200g은 씻어 준비해 주세요. 돼지고기 등심 300g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해 주세요. 청양고추 하나는 송송 썰어주세요. 밑간한 돼지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냄비에 물 5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찜기를 올려주세요. 찜기 위에 콩나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돼지고기를 올리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어 1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2 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 테이블스푼, 설탕 1 테이블스푼, 식초 1.5 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2 테이블스푼, 청양고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양념에 찍어 드셔도 되고 모두 섞어 버무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